영등포구가 공공근로참여자의 안전의식과 노동권익 향상,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안전노동 취업종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28일 영등포 아트홀 전시실에서 열린 교육에는 올해 상반기 공공근로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참여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기령 구청장은 공공근로자들을 위한 종합교육이 단순한 일자리 제공을 넘어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근로자의 노동복지 향상, 재취업의 발판 마련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여러분들 안전을 잘 지켜주시고 쓰레기는 조금이나마 절감해 주신다면 우리 영등포는 행복하고 사람 냄새가 나는 그런 영등포가 될 것입니다. 이날 교육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김승우 부장이 강사로 나서 근로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사고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교육을 진행했고, 영등포구 명예시민 옴부즈만 오세경 노무사가 노동법과 노동권에 관련한 기본적 지식을 전달했습니다. 한편 구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공공근로 참여자들이 대부분 나이가 있거나 취약계층인 만큼 실질적인 도움을 줄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